아픈 역사의 현장을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상처가 서린 DMZ를 배경으로 펼쳐진 치유의 음악회 2021 PLG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연주자와 예술가 그리고 청중 모두에게 색다르고 풍요로운 경험이 되고 있는 PLG 페스티벌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국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70여 년 전 한반도 전쟁의 중심지였던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지역의 DMZ를 순회하며 음악과 자연, 역사가 한데 어우러지는 음악회인데요.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은 2021 PLG 페스티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바꿔가며 강원도 접경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풍성한 공연으로 치러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장면을 남기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제가 직접 가서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이렇게 뭉클하거든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힘들었지만 꼭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인제 비밀의 정원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여준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 교수. 자연 그대로의 비경을 담고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또 바닥은 질퍽질퍽했고 또 비도 왔고 연주자 대기실도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새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무대 배경, 그 다음에 주변이 산자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 등등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무대. 미술관에서 귀담아 듣는 피아노 선율은 어떤 느낌일까요? 고성에서 펼쳐진 공연은 PLG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인 임미정 피아니스트의 선율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미술관 곳곳을 누비는 클래식의 향연. 휴전선을 넘어 북쪽 땅에도 이 치유의 음악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보는데요. 음악적 내용은 심리적 내용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의 흐름 같은 것들이 그 장소와 제일 적합한 곡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먼저 이런 장소의 의미를 제가 전달드리면 먼저 이제 곡들을 좀 보내오세요. 그러면 저도 의견을 드려서 좀 약간의 의견 교환을 나누고서는 곡들을 정합니다. 북으로 향하는 기찻길이 설치된 유일한 남쪽역, 고성 제진역에도 평화를 염원하는 피아노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202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자 피아니스트 조나탕 푸르넬이 음악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맨 처음에 연주자를 섭외하면 그 음악감독 편지라는 걸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취지로 이것을 기획했고,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연주자로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갈고 닦았던 그 음악의 그 정수를 이 장소에서 평화의 행동으로 같이 하시자는 의미를 보내고 연주자들이 참여를 하면 같은 연주라도 굉장히 의미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지역의 분들을 모시죠. 양구군 동면 비아리. 1951년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전쟁 당시 도솔산 지구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입니다. 해발 1148m, 양구와 인제 사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많은 청춘이 흘렸을 피와 눈물을 음악을 통해 위로해 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강원도 DMZ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단의 땅, 분노와 한이 서린 슬픔의 격전지, 또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피고지기를 반복하여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고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천혜의 공간으로 복원됐는데요. 그런 공간들이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전환해 힘찬 날갯짓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펀치볼로 알려진 양구 해안 분지, 이곳에 조성된 해안 야생화 공원에선 가을과 잘 어울리는 왈츠가 연주됐는데요. 정식 연주회장이 아니라 야외, 그것도 비무장지대라는 어려운 고난까지 음악회를 열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이 어려운 일을 허가받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고, 5개 군의 담당자 선생님들, 그다음에 군부대, 군수님들,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지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구나라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DMZ를 Peace and Life Zone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음악을 이용한다는 페스티벌의 의도 자체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원도 출신의 음악가로서 강원도의 멋진 자연과 클래식 연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태의 공간, 피스 앤 라이프 존으로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문화운동이 바로 PLG 페스티벌입니다. DMZ를 PLG로 라는 힘찬 9월에 평화와 생명의 땅 DMZ를 알려나가고 음악을 통해 치유하는 국제 클래식 음악 축제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인이 DMZ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날까지 뜻있는 울림은 계속될 예정입니다.